근데 여기 그 사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어머나. 아, 지금 사시면서 하신 네네, 지금. 원티액이라서,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 할 때는 들어가 있는 제품을 다 꺼내서 세팅도 하고. 앤틱 가구와 소품, 그릇, 조명. 좋아하는 스타일의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함께 살수 있다면 그야말로 덕업일지 아닐까요? 그리고 자랑을 하자면 이거 저희 엄마가 만드신 어머머머머. 지난 영상에서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좋아하는 것은 돈을 빌려서라도 하는 거랍니다. 좋아하는 것도 결국엔 잘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한 요소가 적어야 좋아하는 걸 즐길 수 있어요.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꿀팁까지. 결국 우리의 로망은 덕업일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어려운 걸 이뤄내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동네가 오늘따라 북적북적한데요. 플리마켓이 열렸어요. 앤틱 가구와 소품이 가득한 이 동네의 터줏대감. 뚜바비안 카페부터 소개할게요. 들어서자마자 주인장의 취향이 물씬 풍기는 앤틱 카페인데요. 맛있는 음식과 디저트는 물론 눈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데요. 현관 앞에 놓인 구두주걱부터 예사롭지 않은. 근데 여기 그 사시는 거예요? 네네, 아, 어머나. 아, 지금 사시면서 네네, 원티액이라서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 할 때는 들어가 있는 제품을 다 꺼내서 세팅도 하고. 이런 기둥도 예, 맞아요. 진짜. 1층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살고 계신 2층은 이렇게 멋지게 꾸며 놓으셨어요. 만드신 거죠? 네, 만드신 것, 이건 이게 만드신 것다 섞여 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오늘 다 네네. 꺼낸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지내요. 아, 진짜요? 네. 오, 야, 진짜 왜냐면 너무. 이쪽은 건들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자면 이거 저희 엄마가 만드신 어머머머머. 밤마다 돋보기 쓰고 이거 하나씩 이러고. 와, 이거는 먹기 스크린 기본으로 네, 같은데, 맞아요. 네. 숨을 놓으신 거예요? 네. 어머나. 이게 뭐 어떤 그 이름이 있던데 저는 잘 뭐, 니들 모르겠는데. 뭐 포인트? 그런. 네네네. 뭐가 있을 거예요. 와. 그리셨네. 이거는 종이, 만드셨어요. 종이 공예 있잖아. 한지 공예. 만들었을 때 이거. 한지 공예. 이게 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만드신 거예요. 한창 이거 아, 진짜. 유행하셨잖아요. 하여튼 손으로 하는 거는 다 마스터를 하셨구나. 너무 예쁜 걸 너무 좋아하시는 보는 걸더 근데 좋아하는 것과 그걸 실생활에 이렇게 다 사고 하는 거하고 경제력이 관련되잖아요. 지금은 이게 판매가 돼야 이제 되는 건데 네. 사장님이 말이 안 돼요. 그 다른 앤틱 가구와 소품, 수공예로 덕업일치를 이루신 사장님은 뚜바비안 카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하나 제대로 없던 조용한 동네에 좋아하는 일을 오롯이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식물 가게를 둘러볼게요. 화분은 물론 식물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은데요. 가드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많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꾸는 건 당연하겠지만 식물 좋아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죠?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사장님의 얼굴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특유의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마지막으로 2월도에 도자기 공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사장님 작업하시는 건 유리창 넘어가면 왔다 가면서 봤어요. 네. 이것도 여기서 구우시는 거예요? 구우시는 것도? 네, 다 구우려고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굽고 그 위로 핸드페인팅까지
사장님과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내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비슷한 취향과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공간, 그곳이 바로 덕어비치의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